어서오세요, 허영선 씨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솔로 앨범 Let It Go로 돌아왔다가 이제 막방을 한 영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들려주신 곡이 네. Rainy Heart였어요. 네, 네. 네. 곡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일단은 유일하게 제 앨범에 있는 발라드 곡이고요. 그리고 노래가 뭔가 비오는 날 그냥 사람이 심적으로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한번 담아본 노래였어요. 그리고 또 무엇보다 노래를 처음 불러봐요, 방송에서. 정말요? 네. 오. 그래서 원래는 선글라스를 안 껴야 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네, 그래서 선글라스를 꼈어요. 와, 사실은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보다는 제가 네. 느꼈을 때는 까칠한 도시남자 같은 느낌. 까도남 같은. 요즘에 그 최고의 사랑에 나오는 독고진 씨 같은 느낌이잖아요. 저는 그런 이미지가 더 강했거든요. 아, 네.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까칠한데 내 여자한테는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남자.
저는 네. 그런 이미지를 봤는데 아, 본인은 예. 어떠세요? 맞는 것 같아요. 거부는 안 하시네요. 아, 예,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누구 어쩔 때는 되게 까칠한 남자가 되는데요. 예. 또 어쩔 때는 정말 정도 많고 이렇게 다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약간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처음에 그 사랑한 사람을 만나면 처음엔 다정하다가 나중에 까칠해진 사람이 있고요. 처음엔 까칠한데 나중에 다정해진 사람이 있거든요. 아 예.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? 저는 글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어. 예. 네, 아니, 솔직히 말하자면 여자에 따라서 틀려요. 네. 예.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고요. 네. 근데 그 좀 까도남 같은 까칠한 이미지에 있는 사람이 사랑한 사람에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부드러운 느낌을 전해줄 때 더 감동을 받잖아요. 네. 허영생 씨가 준비한 내가 사랑한 사람이 생기면 이 노래 불러줘야지 아, 아.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러브송이 네. 있으면 여기 관객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네. 불러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항상 생각하는 노래가 있어요. H.O.T.의 축복이라고. 네. 어 되게, 그러면 네. 그 노래를 여기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? 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하시면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.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청해 듣겠습니다. 무반주죠. 네. 우리 지금처럼 변하지 말고 서로를 지켜요.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가 너무 아름다워요. 나의 하나뿐인 목숨만큼 영원토록 그대를 사랑해.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어요. 언제까지나 곁에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감미로운 목소리였는데 제가 이 노래를 원곡을 들어봤었는데 네. 원곡보다 더 감미로운 것 같아요. 지금 부르신 게. 아 감사합니다. 네. 아유 고마워요. 네. 이렇게 팬분들도 많이 오셨고. 활동도 네. 꽤 하셨잖아요. 예. 긴 시간 동안 하셨는데 활동하면서 네. 너무 짧았죠. 가장 짜릿하고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? 글쎄요. 1위 후보에 올랐을 때? 네. 아니, 전혀 기대치도 못했었어요. 네. 그냥 아니에요. 근데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었는데 어느 날 1위 후보라 그래갖고 정말 깜짝 놀랐고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 나와서 약간은 기대는 했었는데 솔직히 네. 아, 근데 그것만으로 너무 좋았었어요. 와 저는 네. 좀 전에 너무 감동했던 게 1위 후보에 올랐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팬분들이 네. 미안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 뭐가 미안해요? 저희가 앨범 내고 활동할 때는 오빠 뭐 하는 거예요? 제대로 좀 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. 이런 모습이 감동합니다 또. 네네. 근데 사실 팬분들이 있으니까 또 허영생 씨가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. 네네.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고 지금 와 계시는 팬분들께 허영생 네. 씨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네. 영상 편지 한번 활동을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아, 예. 네, 어떻게 보면 길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활동이었는데요.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그러게요. 뭐 할 말이 참 앞으로는 더 좋은 음악 또 더 멋진 모습으로 항상 찾아뵐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. 다음 앨범 나왔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모이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그 허영생 씨가 이렇게 부드럽게 영상 편지를 띄워드렸는데 이 마음이 다 전달되었을 것 같아요.
이번 앨범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. 네네. 다음 앨범 또 그 다음 앨범 계속 만들어 가실 텐데 어떤 음악인이 되고 싶어요, 허영생 씨는? 저는 그냥 장르를 가르지 않고 정말 모든 음악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 댄스 그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댄스 음악은 물론 또 그에 보여지지 않은 또 뭐 음악 장르, 락이라든가 밴드라든가 뭐 재즈라든가 네. 되게 다양하게 이제 스모키 화장하는 거 볼 수 있는 건가요, 그러면? 헤드뱅이랑 막 네. 네. 네,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. 정말 미국에서 보면은 정말 댄스 가수도 악기도 막 다루면서 밴드랑 맞아요. 같이 하잖아요. 네.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서 굳이 댄스 가수라 하더라도 정말 다양하게 장르 어떤 음악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. 아, 멋있습니다. 네. 네. 허영생 씨가 만들고 싶은 좋은 음악들 더욱더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네.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쉬우시죠? 네. 여러분들이 큰 박수 쳐주시면 허영생 씨가 좋은 무대 선보여 주실 것 같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즐거우셨나요? 네. 네,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, 좋은 음악들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몸도